이게 오늘 말할 혁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정도 심장 박동수가 없는, 꿈이 없는 상태에서 변화나 혁신을 시작하면, 창의를 시작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나 저거 괜찮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이 실천을 하는데 지금 이 조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만 여러분께 남을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는 성공의 기쁨을 맛보기는 그리 쉽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변화와 진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죠? 스마트 시대, 그리고 스마트 진화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먼저 진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글을 동영상을 촬영, 뒤져보니까 이 그림이 진화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얘는 IT 시대니까, 그러면 여기에 스마트 시대에 맞는 적합한 그림이 하나 있어야겠죠. 여러분은 여기에 어떤 그림이 오면, 와, 정말 스마트 시대를 잘 표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 그림이 스마트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진화라고 하는 게 다시 직립보행을 시작했으니까 스마트 시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 도구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도구들이 어떻게 변화했느냐의 역사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기술적 관점, 도구의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 세상이 굉장히 스마트 에볼루션을 한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과연 저렇게 스마트 이볼루션을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럼 도대체 스마트 시대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든첫 번째 생각은, 그러면 최초의 첨단 산업은 뭐지? 이게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최초의 첨단 산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최초의 첨단 산업은 산업혁명 때 시작이 됐습니다. 산업혁명의 증기기관과 함께 또 하나의 다른 산업이 있었는데 그게 방직산업이에요. 옷 만드는 방직산업. 그때는 그게 최고의 첨단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방직산업을 첨단 산업이라고 부르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IT 시대도 이렇게 흘러가듯이 스마트 시대도 이렇게 흘러갈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 스마트 시대가 뭐야?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스마트 시대 혁신의 진화를 강의해야 되는데, 스마트 시대를 정의하려고 딱 찾아보니까 뭐가 스마트 시대인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스마트 시대가 뭔지 정의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 자료를 찾다가 제가 찾은 책이 이겁니다. 근데 제 생각엔 이 책이 스마트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인 것 같아요.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들, 근데 맨 뒤에 In the Age of the Machine, 기계의 시대에 인간의 속성을 지켜주는 것들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인간들은 기계를 만들기 시작해서 기계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인간은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로부터 효용을 얻었죠. 굉장히 편익을 얻어서 편리해졌어요. 근데 그와 더불어 우리 인간들은 기계에게 적응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계에 적응을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되시려면 기계의 시대에는 기계에 적응해야 돼요. 그런데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 시대, 이 제목처럼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 시대에는 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기계가 인간에게 적응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이 스마트 시대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TV를 보다가 일요일 날, 심심해, 뭐할일 없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갑자기 기계가 여러분께 대답을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축구하는데 너 축구 볼래? 프리미어리그 축구하는데? 그 기계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축구를 많이 본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한마디 더 해요. 맥주도 같이 시켜줄까? 통닭이랑? 왜냐하면 축구를 볼때 맥주하고 통닭을 자주 먹었기 때문이죠. 그런 시대가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여러분 앞에 도래하고 있어요. 소위 얘기에는 인공지능들이 세대들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게 지금 스마트 시대가 열린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마트 시대의 전문가가 되려고 그러면 기계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 잘 적응하는 기계들을 만드는 일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자, 스마트 시대가 만약 그렇다고 했을 때
스마트 시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대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쫓아가서 예측해서 그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만드는 기업도 우리 기업을 우리가 만드는 기업이 훨씬 더 우수하고 훌륭한 기업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엄청난 속도의 시대 변화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세대예요. 대학교 와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영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대학은 왜 다니고 교육은 왜 받습니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교육을 받는 이유는 대학을 졸업해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 통계청에서 통계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직업의 수는 여러분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 직업의 수의 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내가 취직하려고 열심히 배웠는데 20년 열심히 배웠더니 여러분 지식의 반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쓸모가 없어요. 그런 직업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은 부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세대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지식과 경험은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뒤집으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여러분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쌓은 지식과 경험은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통용되지 않는 지식과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속도의 변화가 너무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교육청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는 창의, 다른 하나는 의사소통. 창의는 뭐냐면 다른 걸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잘 짜여지는 걸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창의성. 그리고 나 혼자 일화를 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세대 공감을 하려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죠. 그래서 창의성과 의사소통만 있으면 20년 후가 돼도 잘 살 수 있겠다. 이게 요즘 얘기하는 창의 시대의 창의성이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세대보다 여러분 세대가 속도의 변화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엔지니어가 생각하는,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변화가 무언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머리 아프시지 않으세요? 예, 뉴턴의 제3법칙입니다. 여기서, 아니 뭐 이건 읽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질문 하나. 움직이는 물체는 변화하고 있는 겁니까? 안 변화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뭐라고 배우셨어요?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변화하고 있는 겁니까? 변화하지 않는 겁니까? 예, 법칙에 의하면 관성의 법칙에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물질은 변화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이 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지한 물질을 움직이려면 힘을 가해서 밀어야 되고 움직이고 있는 걸 방향을 바꾸려면 아니면 속도를 더 빠르게 하려면 속도를 더 느리게 하려면 힘을 가해야 돼요. 근데 힘을 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반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려면 이건 물리학의 법칙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도 똑같아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 인생에 뭔가 힘을 가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뭔가 힘을 스스로 가하든지 외부에서 가하든지 간에 그러려면 여러분이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변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지구의 공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태양하고 지구는 이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구의 공전 속도가 이 정도입니다. 1초당 30km를 가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천하나, 천둘, 천셋, 천넷. 우리 지금 100km 움직였어요. 100km 움직이는 거 느끼신 분. 지금 이 얘기하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계속 10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만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죠.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커피잔을 타면 어지럽지만 지구에를 타고 있으면 전혀 어지럽지 않죠. 자,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걸 발명한 사람이 뉴턴이죠. 뉴턴이 1665년쯤에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여러분 지금 대학생이 돼서 그 말을 믿습니까? 하여간에 그 일이 일어난 거는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얘기에 의하면 1665년쯤에 영국에는 런던에는 특히 패스트가 너무나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다 떠났어야 돼요. 런던을. 그래서 뉴턴도 연구를 하다 말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왔으니까 할 일이 좀 없어져서 산책을 하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사과가 떨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사과를 지구가 땡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얘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땡기고 있습니까? 지구를 크게 보고 얘가 사과라고 하면 얘를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유비치리를 생각하면 지구가 사과를 땡기면 달도 땡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게 만유인력 법칙의 시작입니다. 저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를 생각하려면 대관소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도 큰 물에서 한번 보고 또 그렇다고 쳐도 너무 크게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작게도 보는 그런 활동들이 되게 중요한데 대관소찰이라고 하는 것이 유비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뉴턴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발견과 저술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나는 그것은 갑작스러운 통찰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꾸준히 오랫동안 생각한 결과라고 얘기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 생각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우연한 행운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세 사람 특히 데카르트, 케플러, 갈릴레이가 자기 앞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생각한 게 1665년쯤입니다. 그리고 뉴턴의 역적인 프랑키피아를 쓴 게 1687년입니다. 그 사이의 공백은 무려 22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데 천재니까 22년이 있었지만 여러분 변화와 창의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뭔가 바꾸고 싶을 때 몇 년쯤 기다리면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건 아주 작은 변화뿐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꿈을 이루고 싶으면 하루 이틀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지금 오늘부터 아주 오랜 동안 여러분 심장을 계속 뛰게 할 일을 꾸준히 반복할 때 여러분 인생이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려면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아실 게 있습니다. 클린아멘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지구 보셨죠? 중력이나 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그것 다른 얘기로 벗어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힘. 아까 변화를 하려면 힘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런 힘을 우리 자신에게 가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에게는 힘을 가해주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클린아멘은 바로 요 삐끗하는 겁니다. 그게 앞에서 얘기한 세렌디피티라는 얘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물려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순간이 삐끗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 아! 하고 유레카를 한 순간이죠. 네. 그랬을 때 고대 이 얘기를 한 사람은 그 삐끗을 뭐라 그러냐면 미세한 편이 그건 클린아멘 그리고 우연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상당히 우연한 것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계획된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세렌디피티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이 행성들이 뭐 하나가 삐끗해서 하나가 충돌을 하면 연쇄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평행하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만 삐끗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 삐끗하는 거 하나를 만들어서 연쇄 충돌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한 다이나믹이 일어나면서 인생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삐끗하는 거 하나. 근데 그 일을 안 만들면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성의 힘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